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계탕 만드는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복 때 삼계탕이 맛있다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기왕이 알려드릴 바에는 모든 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고급스럽게 전복 한방 삼계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알다시피 삼계탕 3, 기타 등등 전복 뭐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자, 우리 과장님. 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삼계탕이 맛있다고 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닭을 이제 날개도 자르고. 날 자르고, 목도 자르고. 네, 손 다듬어 갖고 이제 흐르는 물에 했구만. 이제 다 닦아 갖고요. 네. 이제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 안 나오게. 여기 이거 저 대추를 막아요. 이거 마늘도 두 개 넣고. 삼도 넣고, 여기다가 찹쌀 불린 거, 한 세 숟갈 정도 넣고, 또 녹두. 이번에는 녹두를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복을 살만 속에다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전복이 커서 껍질째 따로 삶아서 넣을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방법, 네. 이렇게 칼집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끓여야지, 그지? 네. 이걸 네. 이제 시간이 걸릴까 봐 이렇게 푹푹 끓이는 겁니다. 황기, 요거 그대로 드시면 돼요. 황기, 네. 황기도 넣고 이제 따로 전복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조금 더 넣으면 월계수잎을 하나 정도 넣어도 향긋하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끓여,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손님한테.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네. 전복도 하나. 두 개? 두 개? 네. 두 개씩 넣어주자고요? 푸짐하게. 네. 전복도 두 개. 네 개 다 한번 좀 담아보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해야 되니까 판매하는 걸 손님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삼계탕은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일을 했는데 특히 뭐 일반 집에서는 당연히 잘 맛있다고 먹고 하얏트 호텔에서도 맛있다고 삼계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고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삼계탕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세계적인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삼계탕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가 전복까지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건강식이고 맛있죠. 그리고 과장님 육수를 빼서 넣는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모든 비법을 다 알려줄 수는 없고. 네네. 양파, 네. 뭐 야채는 다 이제 내가 뿌리고 그거 이제 감초도 좀 한나 넣어야 되거든요. 감초도 약간.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 뭐 일반 물 대신 넣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물로다가 이제 이 삼계탕을 만드니까 사실 비린내도, 아, 당내도 안 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지지. 건강식이지,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 음식은 손님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지지는 게 또 묘미인데 뚝배기다 해서 나가면 손님 앞에서 그냥 끓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맛을 또 먹고 싶게 땡겨드리죠. 그것이 하나 특성이 또 있는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삼계탕.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갈 때 파를 좀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칠 때 나가서 먹으면 되죠. 이상은 한국 음식의 대표인 삼계탕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